일단은 우리 양돈 1세대 분들은 주변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물론 잘 되시는 분들끼리만 잘 되고 전반적인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우리 양돈 업계는 그런 거는 좀 변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양돈 농가들끼리는 진짜 더 똘똘 뭉쳐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는 산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모든 180도 농장 일괄 경영을 하고 있는 건희양돈의 대표 강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지금 몇 년간 양돈연구에 이제 회장으로서 활동을 했죠? 양돈연구 회장 마지막 그 소감 물었을 때 개인적인 영광이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.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양돈연구 회장 한 것은 큰 영광이었고 열심히 더 할 수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회원 확충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후회가 많이 남는 그런 기간이지 않았나. 그리고 이제 한돈협회하고도 이제 긴밀하게 협조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돈협회하고 일정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협조가 좀 안 됐고 이런저런 이유로 농림부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하고도 뭐랄까 소통이나 참여 이런 게 공무원들 참여가 없었던 게 좀 아쉬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회장 임기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보람됐던 순간이요? 일단은 그 양돈 연구회 행사뿐만 아니라 그 질병 상황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세미나가 그 많이 활성화되지 못했었어요. 열리지도 못한 적이 많았었고 일단은 다시 그런 약간 침체된 거를 다시 끌어올렸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. 또 하나는 이제 동물복지 문제라든가 ASF 문제라든가 또 양돈장 인력 문제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양돈사를 전반으로 끌어올린 것은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.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서 정기적인 세미나도 이제 주로 많이 했는데 좀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.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되지 않았고요.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젊은 친구들을 이제 우리 업계로 유도할 수 있는 그 학생들과의 그런 만남의 장소 예를 들어서 뭐 취업 박람회든가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못한 게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. 지역별로 세미나를 연다거나 이런 게 필요했다고 생각하셨던 계기가 있을까요? 사실 그 농장에서 일하다가 또 지금 이제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또 외국인들만 있는데 세미나를 들으러 대전이나 뭐 어디 안성이나 뭐 수원으로 오기가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농장에서 필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각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. 그 젊으셨을 때부터 연구회 활동을 계속 해오셨는지 얘기해주실까요? 그때 당시 연구회 제가 양돈연구회를 처음에 찾아갔던 하고 참여했던 이유는 뭔가 궁금하고 뭔가 모르는 게 있고 새로운 걸 배우려면 양돈연구 세미나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. 또 실제로 양돈연구에 가서 세미나 참석하고 또 많은 양돈의 선배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을 뵙고 많이 배웠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너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공유하고 또 이런 기회가 쉽기 때문에 양돈연구 세미나나 이런 포럼 같은데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은 게 예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회장할 때까지도 2세 분들이 생각외로 많이 참석을 안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일을 할 사람들이 젊은 2세들이기 때문에 2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더 생각하고 개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은 우리 양돈 1세대 분들은 주변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됐습니다. 물론 잘 되시는 분들끼리만 잘 되고 전반적인 소통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서로 뭐랄까 감출 게 너무 많고 알려주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 우리 양돈 업계는
그런 거는 좀 변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양돈 농가들끼리는 진짜 더 똘똘 뭉쳐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산업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사는 곳이 안성이기 때문에 또 안성에는 2세 청년들이 이제 가업 승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 프로테이즈 한 60% 정도가 가업 승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안성 지역에서 안성 한돈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3기까지 마쳤고요. 젊은이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물어볼 데도 없고 또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제 제가 저 젊을 때 생각을 해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양돈 연구에도 그런 역할을 지금도 잘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 제가 못했지만 그런 일을 앞으로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교육을 해주시면서 체감으로 느꼈을 때 2세, 3세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크게 뭐 어떤 큰 주제라든가 이런 것보다는요 현실에 직면한 문제 그러니까 누군가 선뜻 대답할 수 없는 뭐 예를 들어 농장의 부분적인 환기 문제라든가 또 뭐 폐사 문제 그 다음에 사료 급여 방법이라든가 사료를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첨가제를 선택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인데 참 물어보기는 애매한 것들 또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젊은이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거 이제 답변을 해주셨을 때 2세, 3세 분들이 반응이 혹시 어떤가요? 네, 반응은 아주 좋고요. 또 저도 역시 그 제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다른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주고 있어요. 제가 뭐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장점 중에 하나인 인맥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친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진행됩니까? 양돈연구회는 지금 이제 회장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요. 그 안기용 전임 회장님을 비롯한 전임 회장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. 그리고 특히 이제 이사회나 또 세미나 하기 전에 기획단을 열어서 이사분들이 각자 아이디어를 내갖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강사 선정하는데 각자 의견도 주고 또 주변에 그쪽의 전문가들이나 또 농장들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을 위주로 강사 선정을 하고 주제도 선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당시에 뭐 참석률이 좀 저조하다고 하면 좀 서운하시거나 그런 부분도 있으시겠어요? 되게 미안하죠. 그 강사분한테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. 물론 다른 세미나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세미나 할 때쯤 끝날 때쯤 되면 우르르 빠져나가갖고 그 마지막 강의 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한 때도 있어요. 물론 이제 각자 세미나 오신 분들이 이제 바쁜 와중에 왔기 때문에 또 자기가 듣고 싶은 강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듣고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끝까지 좀 참석을 하고 이렇게 듣고 갔으면 좋은데 되게 미안할 정도 한두 번 있었어요. 최근 몇 년간 농장 대표로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? 농장을 하고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했습니다. 욕심이 많아서인지 농장 일에 전념을 했어야 되는데 농장만 생각한다면 그런 면은 좀 아쉬웠고요. 그래서 농장 성적이 좀 더 상위권을 치워야 되는데 잘 산출하지 못해갖고 아는 후배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형이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한참 웃은 적도 있습니다. 지금은 다시 이제 성적도 향상시키고 쉽게 말해서 돈 버는 양돈장이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물론 매출을 우리 농장의 규모가 확실하게 커지지 않는 한 매출이 향상될 수는 없어요. 그러면 반대로 매출이 향상이 안 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폐수 처리하는 부분하고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ESG하고 맞물려서 퇴비를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지만 이제 큰 돈은 아니더라도 돈 받고 팔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전기세가 많이 올랐어요. 다른 농가들도 굉장히 많이 부담을 갖고 있고 저도 역시 그렇고 그 부분을 태양광이라든가 절감을 해야겠다.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제 소에서는 시작을 했어요. 꽃과 소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. 농장을 그동안에 나무로 많이 심어서 이제 냄새 안 나고
미관을 좋게 꾸미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 원예 회사와 합작을 해서 냄새가 안 나고 꽃이 있어서 보기 좋은 농장, 그래서 꽃과 소에 이어서 이제 꽃과 돼지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그 재래돼지 쪽에 관심도 있고 일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돼지를 활용한 우리나라 고유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금 만들려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업계분들한테 하고 싶으신 거 지금 이제 우리 양돈 농가가 많이 줄었어요. 많이 줄었고 또 새로 시작하려도 주변에서 반대하고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근데 이 모든 게 그동안에 우리가 혼자서 사는 데만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데 혼자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.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양돈산업 저뿐만 아니라 양돈산업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기부하고 봉사하는 데 좀 더 노력을 하지 않나. 저 역시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. 물론 많은 금액이라든가 많은 참여 이런 것보다는 작지만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 양돈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뭐 성적 올리고 원가 절감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같이 주변하고 소통이 안 되면 자꾸 주변에서 우리를 옥죄들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.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당부하고 싶습니다. 양돈연구회 취임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또 이렇게 끝나고 나서 또 인터뷰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물론 앞으로 양돈업계 뭐 계속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앞에 나서지 않더라도 뒤에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